안녕하세요. 마마동심리연구소에서 그림 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그림에서 표현하고 있는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오늘 만난 친구는 12살 남자친구예요. 초등학교 5학년이고요. 자, 이 친구의 어려운 문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자, 그건 어떤 부분이냐면, 도벽이라고 하는 행동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였어요. 지금 이 친구의 행동 문제의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찾아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림이 표현해주고 있는, 그림이 전달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찾아보려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만나는 그림은 풍경 구성 그림이고요. 이 친구의 그림 역시나 요소, 요소, 요소 해석의 여지가 제법 많았어요. 그런데 도벽이라고 하는 행동 문제와 직결되는 요소를 한번 제가 뽑아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먼저 그림을 같이 한번 보시고, 그리고 초이스한 내용을 가지고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그림에서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뽑아서 해석을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게 이게 산이에요. 산의 일부분이네요. 그죠? 산의 어떤 한 부분의 모습이고, 그산 위에 나무가 지금 있고요. 그 자세히 보면, 풀도 있어요. 그죠? 예. 산에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그리고 산 위에 사람이 걸어 다니네요. 그죠? 이렇게. 이게 지금 졸라맨처럼 사람을 여기저기에 분포해서, 아주 골고루 분포해서 사람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친구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요소로 사람 그림과 산 그림, 그리고 산에 있는 나무 그림. 이거로 여러분들하고 이 친구의 마음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사람을 그려달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은 한 명이나 두명 이렇게 소수의 사람을 그려주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사람을 골고루 분산시켜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아,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사회적인 민감성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아, 이 친구 사회적인 민감성이 조금 높을 수 있겠구나. 저는 이 친구가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 눈치가 좀 있는 친구구나. 뭐 이런 정도? 이런 부분을 해석을 하고 싶었는데, 산 그림을 조금 의미 있게 해석을 해주고 싶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산이 일부분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산을 기반으로 해서 나무가 서 있는데, 산의 굴곡에 어울리게 어떤 나무는 90도 각도, 어떤 나무는 70도 각도, 뭐이 정도 각도로 나무가 서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90도 각도, 70도 각도지만 실제 나무는 자기 자리에서 90도 각도로 자라고 있겠죠, 그죠? 자, 이 부분을 저는 놓치면 안될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산의 나무가 산의 그 각도에 어울리게 저렇게 자라 있다는 거는 의지, 부모로부터 부모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 기대는 마음, 그리고 애정에 대한 희망, 이런 거, 욕구, 이런 거를 놓치면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한번 그 행동 문제의 원인을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아직 어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아직 어른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아이고, 그리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반응에 민감해요. 그거하고 도벽이라고 하는 행동 문제하고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어요? 라고 이제 궁금해지셔야 돼요. 그죠? 자, 이 친구가 그린 그림과 이 친구가 보여주고 있는 행동 문제와 이거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의 주변 환경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형하고 나 본인하고 이렇게 세 가족이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보통 8시 넘어서 퇴근을 하시고 그때 오셔서 저녁을 준비하셔서 저녁밥을 챙겨주시네요. 이 친구의 시간을 한번 좀 살펴보면 하교를 한 이후의 시간은 형이 학원을 갔다가 올 때까지 그 몇 시간은 나 혼자 있어요, 집에서. 그리고 형이 학원에서 오면 이제 집 안에 형과 나 둘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가 오시면 이제 전체가 다 모여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씻고 자고 그런 패턴의 시간이 이 친구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의 환경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허기가 져 있는 부분을 그런 문제 행동으로 채우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도벽이라고 하는 그런 행동 문제를 멈추게 하는 방법으로 누군가와 공감하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함께하면서 공감하고 소통하고 하는 환경이 주어질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행동 문제를 보이고 있는 친구의 그 원인을 그림 안에서 찾아서 따름 해결이라고 하는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해봤던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했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